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의 대화를 한 끝에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게임 모드를 쓰느냐 마느냐 라는 아주 큰 대화가 우리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다수 의견은 뭐였냐면 게임 모드 쓰지 마세요 라는 거였기 때문에 안 씁니다. 네. 저는 시청자분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사람이고요.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가 그냥 게임 모드 없이 플레이하는 걸 보고 싶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갑시다. 오, 금! 금! 금 좋아! 금 좋아, 나는 금이 좋아. 자, 앞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궁금한 거는 지금 다 물어보시면 답변을 하는, 무엇이든 답변해 드립니다. 라이너TV, 네.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라이너TV. 네,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알려드리는 라이너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고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부 해결해주는 라이너TV. 대머리 그 남자에게 물어보세요. 라이너TV. 제가 진짜 대머리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머리숱 풍성합니다. 네, 풍성하고요. 캐릭터가 대머리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석탄도 좀 필요해요. 게다가 이건 또 경험치. 60레벨이 넘었는데 그래도 경험치가 좀 더 있어야죠. 철도 필요하죠. 좋아,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어. 자, 질문이 없어요. 이거 곤란합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이 좀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많은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마크 버전이 몇이냐는 질문은 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정품이고 최신 버전 쓰고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이너님 친구 커플이 됐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친구가 커플이 됐다는 건가요? 네, 친구가 커플이 됐으면은 축하해주세요. 네. 그걸 뭐 어떻게 처리하나요? 네, 축하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마인크래프트 멀티는 안 하시나요? 이런 질문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받고요. 자, 질문하십시오. 네,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무엇이든지 답변을 해드리는 라이너TV와 함께하고 계세요. 네, 방금 들어온 질문입니다. 라이너님은 클래시 오브 클랜을 할 때 왜 그렇게 잘하시나요? 네, 이런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런 질문이 있군요. 제 눈에 보입니다, 질문이. 제 눈에 질문이 보이고요. 왜 그렇게 잘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요요요요. 네. 허세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허세를 부리는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동원이 그 지난화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동원이 나 잘생겼잖아 하면은 안 웃기지만 네, 이제 못생긴 사람이 나 잘생겼잖아 하면 웃기는 것처럼
별거 없는 제가 이제 막 있는 척하고 이러면은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허세인 척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겸손하고 건실한 청년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이렇게 약간 좀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렇고요. 또 궁금한 거 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스마트 무빙은 다음에 쓰도록 할게요. 요번 라이너 TV는 이번 라이너 쇼는 스마트 무빙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다다다다다. 네, 그 다음에 질문. 곰엠은 언제 뽑으시나요? 곰엠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네,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한번 뽑아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마크는 결국은 좀 이런 곰엠 같은 게 있는 편이 좋기 때문에 그래야 대규모 컨텐츠도 할 수 있고 그런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죠. 오, 천금성 경험치 천금성. 오, 좋은데요? 여기 아주 많은 엄청나게 많은 석탄이 있어. 그렇습니다. 네,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 더우시죠? 네, 하지만 덥다고 해서 집에 에어컨을 세게 틀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전기세가 많이 나오거나 하면은 어머니의 강력한 등짝 스매시에 의해서 등짝이 털릴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적당히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궁디팡팡. 네, 궁디팡팡. 네, 궁디팡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항상 어머니의 손은 맵다는 거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개인적인 질문 말고 저에 대해서 좀 재미나고 막 이렇게 유쾌한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이 없기 때문에 네. 라이너님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딘가요? 저 러시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소설가, 지금도 좋아하는 소설가지만 제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또 가장 많이 읽은 소설가 바로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입니다. 표드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인데 그분의 소설을 읽어보면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런 질문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안 가봤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으잇. 시청자 중에 누가 제일 만나고 싶나요? 시청자 중에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특별히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있죠. 바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입니다. 저는 모든 시청자분들을 다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모두 만나고 싶네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네. 3만 5천 명, 4만 명 모두 다 만나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스크린샷이라니. 날짜가 뜨네. 잘못 눌러서 스크린샷이 눌렸네요. 오, 타이어! 타이어가 나왔구나. 왔어요! 아, 왜 안 나오나 했지, 내가 또. 아, 나오죠?
내가 누군데? 아, 라이너잖아요, 그죠? 안 나올 수가 없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야, 왜 안 나, 왜, 오늘 좀 늦다 싶었어. 그죠? 오늘 좀 늦네. 다이아님이 좀 늦으시네 했는데, 역시나. 네. 기다렸다는 듯이 다이아 4개가 나왔습니다. 네, 다이아 4개 좋구요. 네, 4개 여기다가 설치해놓고 이런 거 버려버리고, 버린 다음에 바닥을 뚫어서, 네, 못 나오게 해버리는 거죠. 사라져, 니들. 그 다음에 바닥을 막으면, 네, 저는 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다이아 좋구요. 두리둥실 춤추며. 방울 빙글빙글 여기저기 무지개 파란 하늘. 아, 그만하겠습니다. 어, 금! 어우, 좋아. 야, 이거 좋네. 아, 이 동네가 참 좋구나. 여기 왠지 익스트림 같은 그런 느낌인데. F3 한번 가나요? 네, 별거 아니었군요. 아무튼 좋네요. 금덩이 따다다다다다. 굉장하다는 거죠.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3만인데 조회수가 2만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다른 분들 보면요, 구독자가 외국의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1000만인데 조회수는 20만도 안 돼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구독자는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이지만, 네, 조회수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비율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딴따단따단. 자, 근데 지금 제가 다이아를 캐러 온 게 아니잖아요. 다이아를 캐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너무 좀 오래 있었어요.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고. 네, 돌 캐러 온 거였죠. 네, 공사에 지을 돌이 필요해서, 네, 돌을 캐러 온 거기 때문에. 어우, 또 금. 금 좋아요. 금, 금이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금은 너무나도 소중하죠. 네, 금은 너무 소중하고요. 좋았어.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철, 철도 소중합니다. 네, 더 가봐도 뭐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조금만 더 가보고. 네. 돌아가도록 합시다. 자, 돌아갈 건데요. 여러분들, 질문이 없나요? 네, 이분들이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슬프군요. 따다다다. 빠바밤. 으흠. 나왔네요. 여기네요. 용암. 하지만 난 용암 따위 두렵지 않아. 용암 따위 두렵지 않아. 좋아요. 위로 올라가도록 합시다. 다다다다다다. 짜자잔. 호잇 호잇 호잇. 와, 파란 하늘 너무 좋으네요. 빠밤 빠밤. 라이너님, 용암에 몇 번 죽으셨었죠? 한 번도 안 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용암에 죽었었나요? 그거는 이제 용암에 죽은 거는요, 이제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제가 일부러 죽었겠죠, 그죠? 네, 제가 일부러. 아이고, 이쯤에서 죽어드려야 시청자분들이 또 재밌으시겠네. 네, 이래서 죽은 거지 뭐. 제가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라이너를 잘 아는데. 에이, 보시면서 그랬을 거야. 에이, 저런 걸로 죽을 라이너가 아니지. 이러면서. 라이너님 너무 좀 그러시네. 너무 오버하시네. 이러셨을 거예요. 제가 잘 압니다. 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쉽게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라이너님 거짓말 평소에도 많이 하세요. 거짓말 같은 거는 글쎄. 전 잘 몰라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자, 돌이 이제 좀 나올 거니까 이대로 놓고. 아, 그다음에 다이아는 숨겨. 네, 이렇게 숨겨 놓고요. 빰빰빠밤. 자, 그다음에 수확을 해 볼까? 어디 볼까? 우리 애들 잘 자랐나? 아이고, 잘 자랐구나. 너무 잘 자랐다. 너무 이쁘다. 농사 한번 지어야지. 농사. 농사. 농사 좋아요, 농사. 여러분, 저는 또 농사도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이 선량하고 착합니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예전에 상처받았던 거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상처 같은 건 잘 안 받는데, 그때 조금, 좀 아쉬웠다 싶은, 그런 건 뭐였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클래시 오브 클랜 영상 중에, 그게 있어요. 홀치기. 근데 홀치기 영상에서 제가 농담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농담을 좀 많이 했는데, 그 농담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홀을 내놓은 사람들 고맙다.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홀 내놔줘서 고맙다. 대신 나는 내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놓으면 나는 홀치기만 하고 나는 절대 안 내놓을 거야. 뭐 이런 농담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우리 아직 어리신 시청자분들이, 아, 라이너 진짜 나빴다. 진짜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좀 그때 좀 그거 보고 좀 속상하긴 했었죠. 속상했었죠. 네. 그래서 좀 속상한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금방 오해를 다 푸시고, 아, 라이너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있답니다. 헤헤. 됐어요. 됐다. 이렇게 밀을 많이 만들어서 뭐 하느냐. 네. 이 밀을 갖고서 빵도 만들 수 있지만, 또, 짐승들도 많이 키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밀이 많으면 좋죠. 괜찮다. 밟아서 깜짝 놀랐네요. 오호. 다 했다. 갑시다. 나가서. 가자, 애니멀 파라다이스. 가졌구나.
애니멀 파라다이스. 이것이 바로 애니멀 파라다이스의 느낌. 아, 신나네요. 애니멀 파라다이스. 동물들의 천국. 이것이 바로 애니멀. 좋습니다. 어, 레벨업 62레벨. 자, 도야지들 여기로. 어우, 좋아요. 자, 번식을 하도록 해. 번식을 하여라. 새끼들이 막 나오고 있군요. 돼지들 더 없나요? 돼지들 끝났나요? 더는 없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지. 네, 됐어요. 돌아다니면서 애들 좀 때리고. 애들이 너무 달걀을 많이 놔요. 귀찮아 죽겠어요. 이거 다 쏘는 것도 진짜 일이에요. 무한히 생겨나는 것 같아. 달걀이. 이거 마인크래프트 요거 바꿔야 돼. 달걀이 너무 많이 나. 무한 생성이야. 이거 뭐 마인크래프트에선 양계장 하나 차리면은 떼부자 되겠어요. 네. 좋아요. 애니멀 파라다이스의 모습이었고요. 따다다다다. 자, 들어가세요. 이제 좀 꺼내도록 합시다. 아, 돌 많다. 아이고, 돌 많네. 주약돌 다 넣고. 아이고, 돌 많다. 주약돌 다 넣고. 주약돌 다 넣고요. 어, 더 들어갈 수 있네. 자, 그리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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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요. 빼지고 넣고. 좋아요. 갑시다. 와, 드디어 땡따당따당 땡따당따당. 자, 이제 저거를 바닥을 마무리를 짓도록 해요. 바닥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좋아요. 자, 요거는 그냥 바닥만. 네, 바닥만 지은 거니까. 네, 그렇게 뭔가 대단할 건 없는 거죠. 이런 게 전 너무 싫어요. 너무 아까워. 됐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자,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집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건 바닥 한 거야, 바닥. 그냥 바닥만 만든 거고. 네, 어, 넓네요. 자,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모양의 집이 좋겠어요? 자,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모양? 어떤 모양의 집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히. 3층 저택, 고층 아파트, 중세시대. 아, 그건 좀 너무 좁은데.
모던 하우스, 마법사 타워, 마법사 타워, 마법사 타워, 와우에 나오는 건물, 복층 펜션, 짱구네 집. 되게 재미난 의견들이 되게 많네요. 여러분들의 아주 재미난 의견이 많은데, 여기가 좀 좁아서 어차피 건물 하나 들어갈 정도의 부지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떻게 지을까? 오크리마 미로? 자, 들어와서 문 열고. 벌집? 어떤 게 좋죠? 오그리면 안 돼요. 아이센가드 같은 느낌? 아이센가드 같은 느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너무 탑이잖아. 자,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일단은 집이 약간 좀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집이 좀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네.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제가 특색 있게 한번 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특색 있게 만들 거고, 벽 두께를 좀 두껍게, 하면 되는 거니까. 좋아요. 자, 지금 설계 끝났어요. 제 머릿속에서. 네, 머릿속에서 설계가 끝났고, 이제 재료를 만들도록 합시다. 네, 발간석 가루로는 전부 다, 네. 발간석 가루는 요걸 이렇게 놔서 요걸로는 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렇게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발간석이. 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놔서, 네, 요렇게 놔서 발간석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놓으면 됩니다. 발간석 62개밖에 없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발간석이 62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무튼 자원이 되게 부족해요. 이 부족한 자원을 갖고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주변에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참나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나무가 좀 많았으면 좋겠죠. 네, 흙은 다 버리고요. 흙은 다 필요 없으니까. 네, 흙 같은 건 다 버리고 참나무로 일단은 내벽을 참나무로 할까 해요. 네, 나무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저랑, 네, 저랑 나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네. 네. 내벽을 그 나무로 짓고, 네, 내벽을 나무로 하고 외벽을 그걸로 합시다. 외벽은 데코를 합시다. 좋아요. 내벽은 나무로. 그럼 일단 가서 내벽을 짓도록 할게요. 좋아. 좋아, 좋아. 그럼 바닥은? 바닥은 사암으로. 엄청난 양의 사암이 필요한데? 근데 사암이나 사암 같은 건 구하기가 쉬워. 구하기가 쉬우니까 사암으로 하고, 참나무 목재 좀 갖고 있고, 네, 나머지는 좀 쓸데 없으니까 다 집어 넣기로 하고요. 네, 이런 거 다 지금은 필요가 없죠. 자, 지금은 필요 없어요, 얘네들. 지금 필요가 없고, 일단 모래 다 꺼내. 네, 사암하고 유리도 많아야 돼. 유리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네, 유리도 엄청 필요하고 모래는 어차피 많아요. 네, 모래는 어차피 많으니까 네, 일단은 모래는 저쪽에만 가면 많으니까 일단은 자 갑시다. 일단은 내벽을 한번 지어봅시다. 좋아요. 네, 유리를 만들 건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내벽은 나중에 해체해도 되는 거니까. 자. 건물을 어떻게 짓는 게 좋을까? 내벽은 나중에 없애도 돼요. 불 한번 지르면 없어집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지어보죠. 일단 제 생각은요, 제 생각에는 이 집이요 어떤 느낌이면 좋겠냐면 아 됐어. 내가 볼 때는 다 끝났어. 일단 아래쪽은 그냥 평범한 모양으로 만들자. 평범한 모양으로 대충 만들자고요. 네, 요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지금 제가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뭐지? 이 컨셉만 딱 잡는 거예요. 문을 어디다가 놓을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쯤 문이 있다고 치자. 터만 이렇게 좀 잡자고요. 터만 대충 잡으면 네. 아 요건 약간 좀 무리네. 그죠? 요거는 좀 아니니까 터만 잡는 거야. 터만 터만 잡고 어차피 벽은 따로 할 거예요. 문도 약간 자동으로 할까? 됐다. 자, 이런 식으로 털을 잡습니다. 자, 여기 건물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여기가 뭐냐면 딱 들어오면 저는 이렇게 좀 로비가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요. 로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좋아. 가볍게 집을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벼운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우리는 기둥이라든지 뭐 하중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지어놓고 제 생각은 이래요. 일단 여기가 지상층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뭐지? 상층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상층을. 그러니까 지상에서 위로 올라가는 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1층이에요. 1층을 하나 짓고 1, 2층은 그냥 평범한 집으로 짓고 제가 3, 4, 5층을 만들겠어요. 근데 그 3, 4, 5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게 가능해? 라는 느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이제 외부 디자인을 지금 제가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뼈대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뼈대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1층이 이렇게 있으면 1층의 높이는 3층 정도로 하고
됐어요. 이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밖으로 한 칸이 나오는 거야. 한 칸이?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됐어. 자, 이제는 요건 됐으니까 여기 짠 집이 있고요. 그러면 양쪽에 좀 여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볼 때 여기에다가 여기에 분수가 들어가야 돼요. 네, 여기 분수가 들어갈 건데 요거는 분수를 만들기가 쉬우니까 네, 분수를 만들기가 쉬우니까 돌로 만들도록 할게요. 돌을 또 안 갖고 왔어. 아, 분수가 좀 작아요? 네, 여러분? 분수 좀 크게 만들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분수 하나 만들고 여기 화단 하나 만들자. 네, 여기 화원 하나 딱 만들고 꽃밭 하나 딱 만들고 꽃밭 쭉 만들고 화원 만들고 네, 수영장은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수 하나 만들고요. 됐어요. 완벽해요. 네, 지금 제 계획이 완벽합니다. 문제는 인테리어. 네,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테리어입니다. 네,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인테리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암으로 바닥을 깝니다.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바닥도 깔고 있어요. 바닥은 사암. 난 이상하게 사암이 아니면 바닥이라고 쳐줄 수가 없어. 대리석의 느낌을 내줄 수 있는 유일한 바닥이에요. 사암. 전 바닥은 무조건 다 사암이에요. 이게 실내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사암이?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집 뒤에 뭐가 있나요? 네. 사막이 있기 때문에. 사막 가서 캐오기만 하면 사암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재료 구하는 거는 여러분, 재료 구하는 거는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 구하는 거는 좀 약간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재료 구하는 거 안 적고 요 안에다가 사암만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다가 그러면 바닥이 이렇게 밝기 좋은 바닥이 돼요. 맨질맨질한. 네. 짜잔 짜잔. 네, 그러시다면은 좋아요. 네, 집 건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건축 공략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은 건축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에 바닥을 이렇게 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둘러치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내벽 하나 이렇게 선만 그어 놓은 거고 이제 외벽을 만들면 돼요. 외벽을 만들고 여기 사암으로 채워 놓은 다음에 이제 구획 정하고 요런 거. 네, 요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서 제 계획은 여기에다가 2층을 쌓고요. 1층에 올라가고 2층에 올라가고 그 위에 3, 4, 5층에 올라갈 건데 3, 4, 5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층을. 네. 3, 4, 5층을 좀 약간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3, 4, 5층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영장. 네, 수영장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번 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네, 요번 편에서는 다양한 이런 어떤 질문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네, 아무튼 집 짓는 거 지금 터를 요만큼 잡았습니다. 네, 좀 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넘기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